키 작지만 강한 남자. 대한민국 선거철이 다가왔다. 매번 선거에 나가지만 낙방하는 우리 김요한. 키도 작고 인물도 형편없었다. 하지만 상대편 후보는 키도 크고 엄청 잘생겼다. 이번 선거에도 낙방할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김요한은 좌절하지 않고 선거에 또 출마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민심은 또 상대편 후보에게 쏠리고 말았다. 상대편 후보 트럼프가 매일 김요한을 놀려댔다. 넌 뭐라든 나한테는 안 돼.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그 말에 열받은 우리의 김요한. 어떻게 홍보를 해야 이길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래서 사무실 앞에다가 큼지막한 현수막을 내걸었다. 작지만 강한 남자 김요한. 하지만 아무리 홍보를 해도 김요한의 인기는 늘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우울한 선거 홍보 기간이 끝나고 말았다. 그렇게 마지막 날 밤에는 천둥번개의 강풍까지 불었다. 그래서 김요한이 전 재산을 털어 만든 현수막 글자까지 떨어져 버렸다. 그렇게 날은 밝았고 투표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김요한의 당선. 아줌마들이 현수막을 보고 몰표를 던져서 당선. 자지만 강한 남자. 아이쿠, 엉큼한 환자. 양쪽 눈을 다친 한 남자가 무사히 눈 수술을 받았다. 며칠 후 눈에 감은 붕대를 풀면서 간호사가 물었다. 자, 어때요? 앞이 보이나요? 남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안 보여요. 간호사가 자신의 상의를 벗고는 다시 물었다. 자, 이젠 앞이 보이나요? 아니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이번에는 치마를 벗고 다시 물었다. 자, 그럼 이제는 보이나요? 아니요, 그래도 전혀 안 보입니다. 이번에는 간호사가 브래지어를 풀고 물었다. 자, 이래도 안 보여요? 예, 전혀 안 보여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간호사가 다짜고짜 남자의 뺨을 때리며 말했다. 야, 쳤잖아. 아이쿠, 브라자와 팬티.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부부가 있었다. 어느 날 마누라가 샤워를 하러 가는데 남편 앞에서 옷을 홀딱 벗자 가슴이 아스팔트 껌딱지였다. 그걸 보고 남편이 비웃으면서 하는 말. 가슴도 없는데 뭐하러 브래지어 하고 다녀? 그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난 마누라가 하는 말. 이 물건 작은데 팬티 입는다고 내가 뭐라 했어?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아이쿠, 다음에 다시 꼭 만나요.